올해로 6년째인 성남형 교육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목표로 10만 8천여 학생들에게 성장기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남 교육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비전과 미션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성남시는 16일 시청 온누리에서 성남혁신교육포럼 위원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교육 생태계 비전과 미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안순옥 경기도교육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세션 1은 성남교육 생태계 현황에 대해, 세션 2는 성남교육 생태계 비전과 미션에 대해 9명의 발제자가 각각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유진, 숭신여고 학생이 성남 교육 속에서 나의 성장 스토리를 주제로 자신이 다녔던 혁신학교 생활에 대해 소개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외에도 포럼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시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성남형 교육에 대해 논의하는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 등 더 나은 성남형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